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재앙을 피 재앙으로 하신 것입니까? 다른 재앙으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왜 하나님은 피 재앙으로 첫 번째를 시작한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사랑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들어가는 현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압축하게 되면 한 가지 열매로 압축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피재앙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붉은 피로 변하여 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 군대가 어디에 수장되었습니까? 붉은 바다, 홍해에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 재앙은 출애굽기 1장에 영아 살해라는 폭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됨을 내다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것과 지금 출애굽기 7장에 나일강과 애굽의 온 하수가 피로 변한 사건과 출애굽기 15장에 애굽 군대가 수장된다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경제와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통해 애굽 사람들은 안정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어느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애굽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해서 애굽의 대결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들과의 대결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 신들을 압도적으로 이기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 있어서, 온 우주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나일강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바로의 왕 앞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며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해 절하거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맛보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